전문가 시선은 어떨지 전문가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하이투자증권의 이화진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아, 네, 안녕하세요. 네, 과장님, 오늘 시장이 그래도 좀 잘 가고 있어서 참 기분 좋게 또 전화 연결을 했는데요. 오늘 네. 시장의 주요 포인트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? 일단은 크게 세 가지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이제 방문하는 이제 이슈로 또 시장이 조금 많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,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, 오늘 또는 상강 M&T나 CS윈드, 하나솔루션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가 좀 오늘 하는 모습 좀 보이고 있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동차 관련 이제 조만간 또 정의선 이제 회장님과 또 조만간 방문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포인트로 오늘 시장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. 일단 오늘 외국인 선물 쪽에서 좀 1조 넘는 크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. 하지만 아직 현물 쪽에서는 외국인의 수급은 이제 크게 들어오고는 있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오랜만에 좀 급등에 대한 부분은 조금 반가운 표현인 것 같고요. 일단 오늘 반도체 평택 공장을 가서 이제 3나노 관련된 반도체를 조금 체크를 할 모양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내년쯤 최신폰에 들어갈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좀 대량 계약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좀 시장에 좀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최근에 또 BBB 법안이 또 미국 쪽에서 가장 핫 이슈고 최근에 좀 맨친 의원조차도 그에 대한 법안이 좀 긍정적으로 나오게 보이는 등 향후 태양광 모듈에 대한 기대감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뭐 오늘 초대 손님으로서 또 OCI 회장도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 그룹도 같이 덩달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최근 폴리실리콘 가격 급등으로 인해 좀 태양광 모듈에 대한 좀 협상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와 좀 신재생 에너지 쪽에 있는 태양력 그리고 풍력적으로 해서 조금 매기가 쏠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 북미 전기차 지원 정책으로 인해서 최근 자동차 관련들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어제도 2차 전지 쪽으로 해서 큰 수주가 나왔던 만큼 향후에도 이런 화신이나 현대 기아차와 같은 좀 상승세는 좀 꾸준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래도 자동차 쪽은 좀 연속성을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전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시장 남은 장에서의 전략 그리고 다음 주 시장 어떻게 보면 좋을지 함께 전해주시죠. 사실 뭐 이번 방문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는 좀 단기성에 대한 이벤트로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이벤트가 소멸이 되게 되면 또 다른 이제 하락폭이 나올 수도 있는 모습인데 일단 그 이유가 다음 주 수요일쯤 FOMC 의사록이 나오게 됩니다.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는 이제 다음 달에 뭐 대략 50bp 정도 금리 인상을 좀 예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그만큼 의사록에 나왔던 대화 내용들이 혹시나 좀 강경한 얘기가 나왔으면 좀 시장에 좀 충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. 물론 또 다음 주 목요일 날 우리나라 금통위 인상 여부까지 있습니다. 그만큼 다음 주 자체가 시장을 좀 경계하면서 대응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오늘 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따라가는 전략보다는 천천히 시장에 대응하면서 좀 접근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